이것이 문양나무입니다. 상록 침엽수인 문양나무는 일본 향나무, 주니퍼, 문송이나무로 불리며 주로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는데 다양한 약용 및 식용으로 활용하면 좋은 약나무입니다. 이 문양나무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 사포닌,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문양나무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해주며 몸속에 심장이 지나다니는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혈관을 막는 혈전생성을 억제해 혈관의 노화를 늦춰 동맥경화, 심장질환을 예방해주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문양나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심장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을 25%나 감소시켜줍니다. 문양나무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제거해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양나무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적인 세포 파괴를 막아주며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해 주고 암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포닌 성분은 암 중에서도 위암, 직장암, 췌장암, 뇌종양 등의 암세포를 다스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양나무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복부팽만 증상을 개선해 위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문양나무는 신경계의 진정작용을 해주는 효능이 있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고 불면증을 해소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줍니다. 문양나무는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해주며 피부의 상처를 재생시키고 피부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특히 피부염과 습진, 가려움증,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문양나무는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 그리고 어린이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양나무는 잎과 가지, 열매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과 줄기는 수시로 채취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고 열매는 가을에 검게 익으면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문양나무 말린 것 4에서 5g을 물 1리터에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두 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생으로 섭취하거나 차나 술, 잼 등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드셔도 됩니다. 분양나무 열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분양나무를 진하게 달여서 피부질환 부위에 씻어내거나 가루로 빻아서 바르면 됩니다. 오늘은 혈관을 막는 혈전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분양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